05493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유신입니다. 유신, 은는 2002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으며 도로 / 공항, 철도 / 구조, 도시계획, 감리, 기타 설계 사업을 영위하는 건설업체임. 동사는 교통시설 분야와 함께 생활환경과 직결된 재반 분야에서 사회기반 시설의 타당성 조사와 설계 업무 및 감리 업무를 수행 중 매출 구성 중 기타 설계로 분류하였던 수자원 분야, 수자원, 상하수도를 별도로 분리하였으며 도로, 교통 등의 분야에서 해외시장 진출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임. 기업 개요 대시 교통시설 외에 수공, 집안터널, 국토개발, 환경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종합엔지니어링 용역업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대시 토목공사와 관련한 감리 용역은 발주처가 100% 관급,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발주, 이므로 정부의 정책이나 시책에 영향을 받음. 대시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전체 매출의 50%에서 60% 정도가 관급 수주를 통해 발생하고 있음. 재무 대시 도로 / 공항 및 철도 / 구조 등의 설계 수주가 감소하였으나 건설 사업 관리 수주가 증가한 가운데 해외 부문의 성장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증가, 대시 판관비 증가에도 원가 구조 개선으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 보상비 제거에 따른 영업예수지 저하 등에도 순이익률 상승. 대시 국내 건설 투자 회복 및 국가균형 발전 프로젝트 본격화, 국가 철도망 구축 등으로 신규 수주 증가가 예상되는 바 매출 성장세 이어갈 전망. 2022년 11월 28일 기준 장마감 유신의 시가총액은 1,252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유신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653위입니다. 유신의 상장 주식수는 300만 주입니다. 유신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유신의 퍼은 7.75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6.59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4.4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4,035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31,434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57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5,390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21배, 34,580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80%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96억 원, 26억 원, 80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62억 원, 30억 원, 121억 원입니다. 유신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33번지 79%이고 유보율은 528.67%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08.27이며 전일 대비해서 29.59-1.21%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17.90이며 전일 대비해서 15.66-2.1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신의 2022년 11월 28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41,7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43,800원보다 2,05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42,77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유신의 종가는 41,750원이며 주가가 유신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유신의 종가는 41,750원이며 주가가 유신의 240일 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정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84%이므로 20일 이동 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수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유신은 거래량 153,392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6,600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29,394주, 한국증권에서 26,836주, 삼성에서 16,274주, 미래에셋증권에서 15,337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11,693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39,036주, 미래에셋증권에서 21,514주, 삼성에서 17,607주, 한국증권에서 13,014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12,543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25,187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945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유신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